세 번째 질문인데, 이번에 어떤 거냐면요. 제자님들이 오셨잖아요. 네네네. 어쨌든 선생님한테 일반 사람이 아니고 제자님이 왔어요. 많이 오셔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해요? 기억에 남는 거 없어요? 오셔가지고, 대다수 하시는 말들이, 저는 이번 지금 찍는 이 영상의 제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러니까, 신? 돈? 불려? 못 불려?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이제 이게 뭐 내림굿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잖아요. 근데 이게 대다수 오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, 저는 못 불려서 왔어요. 뭐 흔히 말해서,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왔어요. 뭐 저는 이 길을 뭐 가야 되는 게 맞는가요? 뭐 신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. 막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, 신을 돈으로 보지 마세요. 쉽게 말해서 내가 잘 불리고 돈잘벌 때만 내 위대한 성수님이고, 내가 조금 주춤주춤해. 그러면 이건 신이 아니다?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근데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외길을 걸으라고, 한 우물만 파라고. 정말 한 우물만 파고 내가 정말 돈이 없어도 내가 손님이 없어도 내 성수님께 예를 갖추고 잘하다 보면은 충분히 그거에 대한 보상은 주신단 말이에요.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확답을 주시고 정말 인간인지라 내 피부로 와닿게 내 눈에 보여지게 내가 느껴지게끔 해주신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제자님들 중에서도 뭐 물론 뭐잘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쉽게 말해 조금 주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정말 내가 내 먹을 게 없어도 내가 내 신당에서 울부짖고 내 성수님께 매달리다 보면은 정말 그거에 대한 화답은 주신다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. 그거는 저 또한 그랬어요. 저도 뭐 처음에 내리자마자 뭐 손님이 어디 있었겠어요. 그래도 내가 정말 내 먹을 거 아껴가며 초사서 올리고 내 먹을 거 아껴가면서 향사서 올리고 정말 내 먹을 거를 아껴가면서 성수님께 대접을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의 제 자리에 솔직히 지나온 세월을 보면은 눈물 안 흘릴 사람은 없어요. 정말 뭐 우리나라 말로 우스갯소리로 정말 뭐 예전에 황금송아지 없던 집도 없고 흔히 말해 정말 뭐나뭐 고생했어 이걸 하면은 뭐 나보다 덜 고생한 사람은 또 없고 근데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내가 내 길을 지켜가면서 내 자리를 지켜간다 치면은 정말 그거에 대해서 성수님이 크게 보답을 주시지 않나 저는 싶더라고요. 그래서 대다수의 제자님들이 그런 걸로 많이 오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퇴송을 하신다는 분들도 계세요. 뭐 퇴송을 준비한다고. 근데 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 내림굿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받으신 분들도 되려 계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뭐 정말 생각하시는 것처럼 퇴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권유를 해드린 적도 있지만 정말 이게 첫 단추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듯, 정말 이첫 단추가 중요하게 잘 껴졌으면 저는 좋겠다,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. 근데 예를 들어서 퇴송굿을 해도 다시 아이비백 할수 있죠. 다시 아이비백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. 아, 그래요? 정말 내모시고 나서, 예. 정말 뭐 신당을 다 때려 엎으셨어요. 쉽게 말해서. 네. 예. 네. 근데 어느 날 가니까 또 제자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. 그리고 또 그걸 또다 때려 엎었어. 그러더니 또 어느 순간 복귀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. 참 아이러니해요.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, 저는. 알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자님들이 오실 때 정말 뭐 그런 중대한 일을 갖고 오시는 거면은 저는 언제든지 환영드려요. 그리고 또 언제든지 같이 의논을 할 의향도 있고요. 근데 다만 내가 모시는 신도 위대하지만 남이 모시는 신도 위대한 거거든요. 제발 오실 때는 좀 예의범절을 지켜주시면 저는 그게 더 낫지 않으실까 싶어요. 알겠습니다. 네.